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극진 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새해가 되고, 2019년도 마무리하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바뀌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마무리할 것도 있고, 신경 쓸 것도 좀 있어서, 방송 촬영을 한 일주일 정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원래는, 1월 1일 날, 새해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고, 예의에 맞는 것인데, 제가 바쁘다 보니, 좀, 그렇게,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새해 인사들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일단은 조금 며칠 늦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태극도령,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신도님들 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새해 인사 그리고 일일이 새해 인사 문자라도 드려야 좀 마땅하겠으나 상황상 정황상 조금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가 밝아왔으니 여러분들 새해에는 가정이 일단 평안하시고 가족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잘 돼서 금전 소원도 좀 이루시고 그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 새해가 되겠지요. 돈과 명예도 좋지만 첫째는 건강이니까 건강부터 챙기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고요.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명예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그 무리와 단체 속에서 좋은 직위, 직급으로 좋은 자리 앉아서 인정받는 것이 이 명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수, 박사, 뭐 검사, 판사, 뭐 변호사, 의사, 뭐 일단 사자 들어가면 무조건 직위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념상 그렇게 이제 보지요. 과연 이 직위가 높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까? 전혀 아닙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에 조금 돈을 다른 직업보다 수월하게 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직업일 뿐이지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감기 특히. 저도 살짝 약한 감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무튼 잘 이제 이겨내고 있고요. 저도. 좋은 직위가 무조건 행복하다고 볼 수만 없죠. 가장 뭐 사회적으로 통념상 가장 높은 직위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전직 대통령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불행한 겁니다. 가장 좋은 직위에 올라 있었었으나 운이 안 좋다 보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답답하게 있으니 그것도 불행한 일이고 그죠? 그리고 제일 돈이 많다는 사람 중에 한 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룹으로 세계적인 그룹이 좀 있지요. 세계 속에서 이제 수출도 하고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LG 3스타 뭐 이쪽 부분들. 근데 이 3스타를 운영하시던
그 회장님이 아드님한테 그 회장 자리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분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뭐 수십조가 아마 될 거리요. 지금 병이 오셔서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 20대, 30대 또는 40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50대인 여러분들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날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 안 남았으니 과연 이분이 행복할까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많은 돈을 가진 여자분이 하나 있었죠. 최씨 그 양반도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최씨 여자분 그분도 돈은 많아요. 근데 그분도 불행하고 그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약해지고 무너지면서 병환이 들기 시작하면은 행복이 끝난 겁니다.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지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건강하고 내가 먹고 살만한 어떠한 일이든지 하고 있으면서 적당한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벌고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면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면 또 돈을 계속해서 벌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나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도 할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꿈도 접어야 되고 다 모든 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축구 감독, 축구 선수였던 최용수 감독님 옛날에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그 양반도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암과 싸워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그분도 행복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몸에 병이 왔잖아. 하던 감독직도 그분이 사임을 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명예 감독으로 이렇게 남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뉴스를 봤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운동 또 감독으로서 일을 못하고 쉴 수밖에 없지요. 이제 그러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겁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할 때 이제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불행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인 거예요. 병이 걸려 있고 안 좋은 곳에 가 있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태극도령 유튜브 방송이라도 잠깐이라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물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뭐 등산이라도 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 또는 지금이라도 걸어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 또는 내가 표를 끊어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장을 갈 수 있다. 그 자체가 여러분 건강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병이 걸려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 꿉니다. 환자복 입고 있는 병원에 계신 분들이 무슨 좋은 노래 불러주는 가수를 찾아가서 콘서트 구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병하고 싸우고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싶다. 그거 못 먹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어느 정도 처방해 준 식단 그 위주로 먹어야 됩니다. 특히 항암치료 받으시는 분들 먹고 싶은 대로 막 못 먹어요. 그것 또한 역시 불행한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조금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뭐 하다못해 공연도 찾아갈 수 있다. 뭐
지금 당장 뭐 딸랑 뭐 지갑에 한 뭐 5, 6만 원밖에 없어. 근데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그래도. 여러분 행복한 거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돈이 뭐 1억 또는 5억, 10억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아프고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니까 이제 돈을 원하는 거지. 그것이 욕망인 거예요. 욕망. 욕심, 욕망. 그리고 이 사회적인 구조가 물질만능 시대이면서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있어야죠. 건강하고 돈까지 있으면 더 좋은 행복이죠. 그래서 돈은 없지만 건강하다. 여러분 그래도 50% 건강은 가지고 있어. 그 50%의 행복을 가지고 나머지 돈 버는 50%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벌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돈이라는 거는 벌어도 끝이 없어.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가지고 싶어하고, 건물 두 개가 있는 사람은 세 개를 만들고 싶어하고, 집도 34평 샀으면 39평을 사고 싶어하고, 아파트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더 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죠. 아파트가 있고 사는 집이 있는데 또 분양을 또 받아. 그래서 피를 받고 팔기도 하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뭐 죄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고 재량이야. 그렇게 해서 재미 볼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한 행복입니다. 결론은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이야기고요. 건강한 여러분, 태극도령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일단은 건강부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겨내야 그 다음에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먹겠죠. 일단은 내 자신부터 건강하게 만들고,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자신은 힘도 없고 나약하고 아프고 여기저기 힘든데 돈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죽으면 돈에 한 맺힌 귀신밖에 더 되겠습니까? 죽으면 돈도 필요도 없어요. 소용도 없어요. 첫째가 건강인 거죠. 건강. 건강하면 행복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제자기를 들어온 이유가,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제 그럴 때마다 저도 감동을 하는데, 제가 있었던 이야기들, 방송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건강을 잃었다가 저승까지 갔다 오고 사후세계를 갔다 오고 죽음이라는 거를 경험하고 이 신명 제자가 됐거든요. 그 사연까지 알고 계신 분들도 오십니다. 정보로 와서 다 알고 있다. 도령님이 이야기한 거 다 봤다. 시간 날 때마다 라디오 듣듯이 계속 틀어놓고 듣고 있다. 그럴 때 저도 또 이제 감동을 합니다. 더 열심히 좋은 방송, 진실한 방송을, 진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감사드리죠. 고맙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선물도 또 보내주셨어요. 이제 고맙죠. 이제 어떤 선물이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도 구슬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떡은 맨날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절미 찹쌀떡을 좋아하는데, 쑥으로 쑥 인절미 그 쑥떡 을 또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 볼 때 고맙죠. 그 사람이, 그 구독자가 왜 선물을 보냈는가? 떡이죠, 떡. 저는 고맙죠. 제가 좋아하는 떡을 보내줬으니까. 거기 그것도 쑥 좋아하거든요. 쑥은 이 목으로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100가지 속병,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있는 병균, 병하고 100가지의 병을 쑥이
이겨낸다. 그런 약효가 있는 것이 쑥이에요. 염증 치료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염증. 뭐, 대장이나 소장에 염증 생긴 거 있잖아요. 뻘겋게. 염증이 오래 되면 그것이 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으니까. 염증이 생기면, 위에 염증이 생기면 매운 거 먹으면 속 쓰리잖아요. 아프고, 복통이 일어나고. 그게 속이 염증이 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독시키는 거예요. 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쑥을, 쑥하고 연관된 떡이나 뭐 음식물을 수시로 가끔씩 먹어주면 좋은 거죠. 이게 돌아가면서 내장으로 통과해서 밖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를 하고 염증을 치료를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쑥으로 만든 인절미를 좋아하고 저도 이제 자주 먹거든요. 이렇게 계속 앉아서 상담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면 뭐 위염도 걸릴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걸렸었던 사람이라 이제 그 뒤 이후로는 그런 음식을 조금 제가 이제 신경 써서 잘 챙겨 먹는데 고맙게도 이 구독자님이 이렇게 이제 보내주셔서 일단은 이 방송으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